안녕하세요. 코로나 때문에 요즘 생활 패턴이 되게 단순해졌잖아요. 밖에 나가서 뭘할수 있는 게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마트 가서 장 보고 집에서 뭘 해먹는 게 이제 가장 큰 취미가 됐는데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번 혹은 두번 정도 이제 마트를 다녀와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가는 마트에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아이템들을 소개시켜 드려보려고 합니다. 우선 스웨덴에는 마트가 한 5가지 종류가 있어요. 뭐, 쿡, 이카, 윌리스, 그다음에 니들, 그리고 햄숍이라고 이렇게 해서 5가지 종류가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볼수 있는데요. 저희 집 근처에는 이제 쿡, 이카, 막시, 그다음에 윌리스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이세 군데 마트에서 제가 좋아하는 아이템들을 한번 소개시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쿱입니다. 이제 쿱 같은 경우에는 제가 느끼기에 다른 마트들에 비해서 가격이 조금 높아요. 같은 아이템이라도 조금 더 비싼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쿱이 가장 가까이에 있어가지고 저는 쿱을 이제 쿱에서만 살수 있는 거살 때, 아니면 이제 멀리 나가기 귀찮을 때, 요두 가지 경우에만 쿱을 가는데요. 그래도 그 쿱에서도 제가 꼭 쿱에서만 사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먼저 소개시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는 시리얼이에요. 시리얼인데요. 이 시리얼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쿱에서만 팔아요. 되게 종류가 되게 다양한데 저는 여기 이 초콜릿이 들어간 시리얼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기 가까이 보시면 여기 바나나 칩이랑 화이트 초콜릿 그리고 초콜릿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게 시리얼 자체는 이제 뮤슬리라고 적혀 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니면 조금 오트밀처럼 조금 단단한 재질의 종류인데 여기에 초콜릿이랑 이제 바나나 칩이 들어가 있어서 되게 맛있어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 말고 그다음에 견과류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랑 얘랑 섞어서 같이 뭐 아침 대용으로 먹으면 되게 건강한 느낌도 나고 그다음에 좀 달달해서 되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바게트 생지인데요. 스웨덴 집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세 군데서 살아봤는데 세 군데 모두 이제 오븐이 꼭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바게트 생지 이렇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사면 그냥 오븐에 넣어서 한 10분에서 20분, 10분에서 15분? 정도 구워주면 이제 바게트가 완성이 되는데 이 바게트가 다 구워지면 거기 이제 반 갈라서 이제 버터 넣고 그 위에 이제 치즈 뿌려가지고 다시 조금 녹인 다음에 오렌지 마멀레이드나 아니면 잼 같은 거 위에 살짝 얹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한끼 식사로도 되게 좋아서 좀 쿱에서 이 바게트 생지를 꼭 사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롤케이크인데요. 롤케이크는 여기 보는 것처럼 종류가 두개 있어요. 딸기맛, 초코맛 있는데요. 그냥 롤케이크이긴 한데, 이제 겉에 설탕 같은 게 이렇게 발려 있어가지고, 이것도 쿱에서만 파는데 정말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 기간이나 이제 과제를 할 때, 밥을 하기 귀찮을 때, 자주 사서 먹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냉동 피자예요. 한국에서도 냉동피자 되게 많잖아요. 여기도 냉동피자 종류가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건, 여기 보이시는 비건 냉동피자예요. 이제 비건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고기도 안 들어가고, 이제 육식 종류가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조금 맛이 없을 거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이 바질 페스토가 신의 한 수였어요. 그 바질 페스토가 정말 맛있고 짭조름하게 되게 맛있고 그다음에 이 안에 다른 종류의 피자보다 치즈 종류가 하나가 더 들어가요. 그래서 그 비건 피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고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맛있게 먹고 있어요. 그래서 이 피자도 꼭 드셔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두 번째는 윌리스입니다. 윌리스는 제가 느끼기에 마트들 중에서 가격이 이제 가장 저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윌리스에서 쇼핑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이제 스웨덴 마트랑 한국 마트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이제 빵을 파는데 그 아까 보셨던 것처럼 공장에서 만들어서 포장이 된빵 말고도
마트 안에서 직접 구워서 파는 빵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윌리스에서 파는 빵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윌리스에서 파는 바닐라 번이에요. 이제 스웨덴 하면은 카네블라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10월 4일이 카네블라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카네블라를 기념하는 날이 따로 있을 정도로 굉장히 스웨덴 사람들이 좋아하는 빵인데요. 저는 그 시나몰보다는 여기 바닐라 들어간 걸 더 좋아해서 네, 이걸 자주 사 먹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빵들이에요. 이거는 커스터드 크림이고 이거는 아마 라즈베리 크림일 거예요. 네, 이것도 되게 맛있어서 저는 간식으로 가면은 꼭 요거 이런 요것들을 사옵니다. 그리고 이제 피칸파이가 있는데 그거는 이번에 없어서 못 사왔어요. 네, 그것도 혹시나 기회가 되신다면 윌리스에서 꼭 드셔보시길 추천합니다. 다음 소개해드리고 싶은 건 이건 제가 좋아하는 건 아닌데 이게 너무 저 처음 봤을 때 이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 종류별로 한번 다 사봤거든요. 근데 종류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종류들이 있는데요. 짠! 삼양라면이에요. 이렇게 수출용으로 해서 파나 봐요. 근데 마트에 이제 3.9크로나 정도에서 팔거든요. 그 맛은 정말 밍밍하고 우리가 아는 라면 맛은 라면 맛이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좀 신기해서 한 번씩 사 먹어볼 만한 것 같아요. 스웨덴에 왔으면 이제 미트볼을 먹어줘야 하잖아요. 근데 미트볼 파는 종류도 굉장히 많은데 이제 제가 윌리스에서 추천해드리고 싶은 건 이 미트볼이에요. 엘도라도라고 해서 아마 윌리스에서만 파는 거 보니까 이마트 노브랜드처럼 이제 자사 상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1kg인데 다른 미트볼들에 비해서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그 맛도 나쁘지 않아서 이걸 사놓고 이제 가끔 샌드위치에 넣어 먹거나 밥반찬으로 먹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건요. 이게 윤스티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이제 콩으로 만든 고기가 나오잖아요. 여기는 이제 채식주의자들에게 굉장히 친화적인 상품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건 이 콩고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비건이라고 적혀있고 콩으로 만들어진 고기거든요. 이렇게 동그란 볼로 돼 있는 걸 이제 저희가 성형을 해서 어떻게 먹으면 되는 건데 이것도 꼭 한번 소개시켜드려보고 싶었습니다. 마지막은 이카인데요. 이카는 보니까 뭐 이카막시, 이카포커스 이렇게 해서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이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마트들이랑 조금 다르게 그 자파도 같이 팔아요. 제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 헤어드라이기 사러 이제 윌리스에 딱 갔는데 정말 식료품만 팔아서 조금 방황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이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팔고 있어서 뭔가 필요할 때 가기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이카에서는 딱히 이카에서만 판다 하는 그런 저의 최애템은 없지만 그래서 이카에서 살 수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 초코볼이에요. 이 초코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많은 곳에서 볼 수 있어요. 다른 마트들에도 되게 많이 팔고 이제 카페나 학교 안에 있는 카페 이런 곳들에서 꼭 팔거든요. 이게 그 초코빵 위에 이제 초콜릿이 덮여 있는 것도 있고 안 덮여 있는 것도 있는데 그 위에 이제 꼭 이렇게 보이시는 코코넛 가루가 이렇게 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달고 맛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바닐라스라는 빵이에요.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이 빵 안에 이렇게 슈크림? 바닐라 크림이 들어있는데 처음에 딱 먹었을 때 크림이 왜 이렇게 적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그 크림이랑 빵이랑 잘 어울러져가지고 되게 맛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제 치즈볼입니다. 이 치즈볼도 이카에서만 파는 건 아닌데 그냥 이카에서 보여서 가지고 왔어요. 이 치즈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트코 치즈볼 생각하시면 될 텐데 코스트코 치즈볼보다는
조금 더 치즈 맛이 강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먹고 싶을 때는 꼭 이제 꼬리도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먹어요. 안 그러면 혼자서 이 한 봉지를 다 끝낼 것 같아서 무서워서 혼자 다 먹지는 못합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샘라예요. 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 2월 16일이 샘라데이였는데 이렇게 하나씩도 팔아서 한번 사와봤어요. 여기 보면은 위에 꼭 잘 안 보이지만 밑에도 빵이 있어요. 그 빠네 같은 빵에다가 이제 생크림이랑 다른 크림 같은 게 같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먹으면 네, 정말 맛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진저비어입니다. 우선 이 진저비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논알콜이에요. 여기도 논알콜. 그런데 이게 진저비어 하면은 이제 생강에 좀 톡 쏘고 매콤한 맛이 생각이 나는데 이제 그런 거 없이 되게 달달한 음료수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생강 맛이 살짝 나는? 그래서 되게 달달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이 진저조 이 진저비어도 꼭 추천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거는 제로콜라예요. 그래서 제가 며칠 전에 인터넷에서 한국에서도 제로콜라 이제 펩시 제로콜라 라임 맛이 나왔다라는 걸 봤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펩시 제로 여기 라임이랑 라즈베리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콜라에다가 라임 맛이 나고 콜라에다가 라즈베리 맛이 나는데 저는 이 독특한 맛이 좋아서 자주 사 먹고 있습니다. 그다음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던 게 젤리예요. 예전에 한국에서도 이게 많은데 이렇게 본인이 퍼가지고 담아서 그램수를 재서 사가는 젤리 있잖아요. 아마 제 마지막 기억으로는 저 때는 100g에 3,800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여기는 그 빵이랑 비슷하게 모든 마트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젤리도 사왔는데요. 저는 이렇게 겉에 뭐가 묻혀져 있는 좀 새콤한 걸 좋아해서 그런 종류로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이제 보이시는 것처럼 저렇게 검은색들이 절대 초코맛이거나 콜라맛인 게 아니에요. 저렇게 진한 검은색은 이제 감초맛이라고 해서 되게 호불호가 강하게 갈리거든요. 그래서 유럽 여행을 다녀오시거나 이제 그런 친구가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네, 그 굉장히 낯선 단맛이 나서 꼭 그거는 한번 드셔보시고 이제 취향에 맞으면 많이 담으시길 저는 추천합니다. 저는 한번 먹고 된통 당해서 다시는 그 검은색 젤리 근처로도 가진 않거든요. 이렇게 해서 스웨덴 마트 세 군데에서 제 최애템들을 한번 소개시켜드려 봤는데요. 이제 스웨덴 마트라고 해서 사실 한국 마트랑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다른 점을 굳이 꼽자면 아까 첫 번째, 아까 보여드렸던 빵, 그 다음에 두 번째 젤리,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이제 유제품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건데요. 저는 한 번도 한국에서 이제 우유의 지방 함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신경을 쓰고 산 적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보이는 우유 브랜드를 사거나 가격을 비교해서 샀었는데 여기는 이제 지방 함량별로 이렇게 섹션이 다 나눠져 있고 요거트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는 재미가 또 쏠쏠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른 식료품들도 많지만 저는 우선 간식 종류, 특히 빵, 젤리, 유제품 이런 종류가 정말 많아서 저는 되게 행복하게 마트를 다니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